다음 15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나는 찍었다. 그러면 인정. 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는데 행정 책임 유형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심화 과정 설명을 하게 되면 심화 우리 그 저기 심화 내용 보라고 내가 영상도 올려놓고 그랬잖아. 거기에 나와. 거기에 나와. 도브닉과 롬책의 행정 책임 유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브닉과 롬책이 행정 책임을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면 통제자의 위치가 조직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다음에 통제의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행정 책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요. 자, 볼게. 자,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다음, 통제의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료적 책임, 법률적 책임, 전문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7급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9급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가 않았었던 내용이거든. 근데 이번에 한번 나온 거야. 자, 관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료제 내부에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해야 될 뭐 책임이라든지 동료한테 져야 될 책임이라든지 우리가 왜 그 행정 책임에서 이야기했었던 내부 책임이 이 관료 책임에 해당돼. 다음, 두 번째, 전문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참모기관이 개선기관에게 어떤 개선기관이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야 될 책임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전문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예측이 100% 맞다고 볼 수 없어. 틀릴 수도 있잖아. 그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 강도는 낮은데 관료제 내에서 있는 계층적인 책임 같은 경우에 딱딱 해야 될 업무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 그걸 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자, 다음에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면서 통제의 강도가 높은 이 같은 행정 책임을 우리는 법률적 책임이라고 얘기해. 이 법률적 책임은 행정 관료가 법률을 만든 의회의 입법가들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야.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니네들이 정해준 법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법률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통제의 원천은 외부에 있는데 통제의 강도가 낮은 책임을 우리가 정치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이야기해. 자, 이렇게 두부니까 롬책이 행정 책임성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1번. 계층적 책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관료제 내부에서 그 관료제 내부의 구성원들 간에 지는 책임을 얘기한다 그랬지.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맞는 얘기야. 다음, 2번. 법적 책임은 뭐였어요? 법적 책임은. 관료가 의회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라고 얘기했지. 자,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서 통제가 되는 거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이것도 계층적인 책임이야.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 직업적 규범과 전문가 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 4번. 정치적 책임은 민간 고객, 이익 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존중한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맞췄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할 말은 없어. 굳이 할 말은 없어.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였어요.